아, 오늘은 고질라 엑스콩 더 뉴 엠파이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모습의 고질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푸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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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출시 가격은 약 6만 원대로 코믹스 아트에서 구매할 수 있나? 재고가 남아 있나? 어쨌든 협찬을 해주셨고요. 아, 박스 패키지 뒤를 보면은 고질라가 에너지 뿜뿜. 이번에도 UV 라이트를 비추면은 클리어로 변하는 그런 기믹이 있기 때문에 다이소부터 가야겠다. 뭐야, 문 닫았네? 너 죄다 핑크야? 아, UV 라이트는 사왔고요. 혹시 몰라서 랜턴을 크기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빛에 반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에너자이즈드 고질라. 아, 버닝 고질라 때처럼 온몸을 뿜뿜 열선은 뿜어낸다. 아, 그래도 박스 패키지 다시 자세히 보면 요래요래. 까보자면 눈빛 살아있네. 아, 이번에는 교체용 손파츠 하나랑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미안해. 고질라랑 주먹 파츠랑. 와, 일단 기본 스펙 보자면은 높이는 18cm, 길이는 34cm 정도 되고요. 고데콩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동일한 조형 레이아웃 몰드를 사용을 해서 등 쪽의 지느러미 형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좀 특이한데. 심지어 무게도 487.2, 486.9.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완벽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형이기 때문에 계속 재탕을 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자면은 머리 부분 당연히 이렇게 관절이 돌아가면서 혓바닥도 있고요. 목 부분 이렇게 보이고요. 잘 안 보이나? 브라시. 상당히 재밌는 게 이게 플리커 현상이라고, 이거 랜턴이랑 뭔가 그 주파수 뿌쭈뿌쭈뿌쭈 거리는 아날로그 효과가 지금 나옵니다. 이 앞다리 관절 있고 교체 바로 해볼까요? 주먹 파츠. 이게 누굴 때리려고 주먹을 쥐고 있나? 뽑아서 이게 만약 관절 끼기 힘들면 저번에 귀도라 때처럼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결합을 하면 편합니다. 주먹 파츠, 손 파츠, 다리 부분 이렇게 드링 도레롱. 뭐라고 써있나? 레전더리 고질라 꼬리 부분. 네, 우리 고질라 꼬리 부분 이렇게 관절 구동되고 전체적으로 에너자이즈드, 파란색 방사열선 에너지 느낌이 나게 도색이 돼 있습니다. 푸른색으로 고데콩 때는 대놓고 나 이렇게 투명하다, 클리어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UV 페인팅 방식으로 빛을 비추면은 클리어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UV 라이트를 비추게 되면은 야광 효과?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거든요. 불을 끄고 이 정도 끄면 됐나? 뭔가 좀 이런 느낌. 일반 라이트로 비추면은 슝슝 물론 투명한 이렇게 클리어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것도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눈 멀어 이렇게 비추면은 상당히 투명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UV 라이트, 제가 다이소에서 가져왔던 이 UV 라이트 다릅니다, 여러분. 뭔가 약간 오묘한 느낌, 진짜 야광, 약간 무슨 뭔가 발광이 되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실물과 카메라에 찍히는 게 다르거든요. 찍히는 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만약에 제 실물로는 그냥 파랗게만 보이거든요, 눈으로는. 이거 설명을 해줄 수가 없네. 어쨌든 UV 라이트를 이용하면은 좀 더 특별한 느낌의 라이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아, 이것도 멋있는데? 궁추, 궁추, 궁추. 불을 완전히 꺼볼까요? 이렇게. 이 로단 때도 적용이 된 걸로 아는데, 아, 그때 제가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히야토이즈 고질라 시리즈 버전별로 모으는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얘도 확실히 몸통은 불투명하구나. 다르구나. 괜찮은데? 다른 다양한 히야토이즈 고질라 제품들은 코믹스 아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